신진서 선수와 윤준상 선수가 이 농심배 예선 5회전에서 만났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2승 1패로 신진서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가장 최근의 대결에서는 윤준상 선수가 또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까다로운 선배를 만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윤준상 선수가 옛날의 윤준상 선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윤준상 선수도 지금 이런 잘 나가는 신예들만큼 네. 잘 나가는 중고 신예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올해 성적이 두 선수가 정말 비슷하거든요. 네. 19승 6패, 20승 6패. 성적도 아주 비슷하고. 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판골 탈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뭔가 기대가 되는 올해 윤준상 선수. 네. 윤준상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결. 네, 지금 대국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이쪽 걸친 것까지 한번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수순을 좀 따라가 보면 이런 것 같네요. 여기는 두니까 이렇게 날짜로 두고 네. 붙이고요. 여기를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붙여두겠죠. 이렇게 붙여두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가고 이걸 쳤어요. 보통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두는 것도 있죠. 끊고 하니까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를 어디로 하나 간 것 같은데요. 예, 이쪽은 여기를 하나 갔네요. 정말 여길 둔 건가요?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흙이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아, 그수로 인해서요? 예. 받아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한 점을 지금 끊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쪽을 지금 받아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신진서 선수는 마치 계산이 끝났다는 듯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적당하게 지금 삭감하는 듯한 느낌. 그러게요. 이게 뭔가 모양이 강렬한 맛이 없잖아요. 이렇게 여유 있게 두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끝난 것 같이 막 이렇게 두는 모습이고 이제 흙이 여기를 맞았어요. 어려운 수순들이 예. 참 많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받으면 아주 간단한 건데 받으면은 이제 이런 거를 당하는 게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빠졌다는 얘기는 이쪽을 뭐 오라고 거의 강요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이제 오면 받고 이렇게 받으면 이쪽을 안 받겠다는 얘기겠죠. 예, 받을 생각이면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지금. 윤준상 선수는 뭔가 이쪽을 안 받기 위해서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좀 전체적으로 좀 두텁게 두고 있고 반면에 신진서 선수는 굉장히 그 실리적으로 잘 두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옆구리 붙였네요. 선수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두면 이렇게. 이 들여다보는 게 더 강력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렇게 다든지 이거를 젖히고 만약에 이렇게 만든다면 흙이 무조건 이렇게 둘 것 같은데요. 다 선수니까요. 네. 그런데 이걸 두면은 지금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끼울 것 같습니다. 여기와 이쪽을 지금 끊는 걸 약점을 맛보기로 하가지고요. 지금 사활은 지금 뭐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주면은 요 붙여 있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네요. 젖히자니 뒷맛이 조금 생기고요. 네. 늘어서 봤자니 그 자체로 조금 당한 것 같고. 예, 지금 껴붙인 수가 좋은 수 같네요, 이 수가.
그냥 이렇게 뛰고 쉽게 두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껴붙이는 수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후기 뭔가 선수로 좀 날카롭게 하려고 했는데 역으로 당한 것 같아요. 아, 이 내려 선수요? 네. 물 수밖에 없는데 네. 귀를 막으면 그만이죠. 여하튼 지금 윤준상 선수는 여기를 받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쪽은. 신중해졌네요. 신진선 선수가 역시 상대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빨리 두거든요. 예, 굉장히 그 빨리 둬서 그 커제 선수하고 전략이 비슷해요. 그 상대방 빨리 둬가지고 상대방 길을 죽이는 스타일이에요. 예, 막 마치 네가 두는 수는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듯이 그냥 막 빨리 둬가지고 상대방 이제 그 길을 죽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그 전략을 가장 이제 예전에 잘 썼던 선수가 원래 이세돌 구단입니다. 예. 요즘에 이세돌 구단은 이제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이세돌 구단이 그런 모습이 많았죠. 커제 구단이 이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뭐 신지 선수 보면 아주 뭐 신중합니다. 안 두면 당장 뭐 두는 순간에 사활이 딱 걸려가지고요. 맞기는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뭐 이쪽을 조금 활용을 하려고 둘 수는 있겠어요. 이쪽을 하나 붙인다든지 뭔가 약간 활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맞긴 막아야 됩니다. 여기 안 막으면 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끝내기 자체로도 굉장히 큰 곳이고요. 이곳이. 네, 막아갑니다. 바둑만 좋으면 사실 흙도 이런 거 막으면서 두면 편하죠. 예, 굉장히 편한 바둑이고 그리고 충분히 들 수 있는 수 같아요. 저는 여기를. 근데 왠지 여기 뭐 한 걸 봐서는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바둑이 이제 흐름이 있잖아요. 이제 흐름이 있는데 거길 막을 거였으면 그걸 뭐 굳이 할 이유가 있었을까? 왜냐면 여기를 지금 빠진 수는 이쪽으로 입구 짜줄 수 있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걸 안 한 거니까. 그럼 그곳을 막지 않는다면 흑에게는 어느 곳이 매력적일까요? 느낌은 이쪽 어디가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데 막 가는 거. 예, 저는 이제 실리파라 집 만드는 거밖에 안 보여가지고 공격하려면 이쪽을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예, 그렇죠? 공격은 이쪽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두고 나서 보니까 여기 갈 것 같네요. 아, 중앙 쪽. 예, 방향이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아닌 것 같네요. 좀 생각보다 집이 많이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이 안 나더라도 이쪽을 가지 않나. 이쪽 두면은 이런 식으로 지키는 한이 있더라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생각해봤는데 바둑이 안 나쁜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막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너무 좋은 자리 아닙니까? 자체로도. 깔끔하고 지켜두고 싶기는 해요. 통통한데요. 네, 거기 집도 이게 막상 이게 이렇게 또 신진 선수가 이거 붙여둔 이유가 이거 들여다보려고 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어놓으면 이 한 점 이제 잘리는 맛도 있고 이 집이 별로 안 되잖아요 이쪽에. 다음 수 궁금한데요. 네. 어우, 날짜로. 안정적으로 뒀네요. 예, 네, 안전하게. 아까 제가 이쪽 두 칸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요거는 뭔가 이쪽에 약간 뚫리는 맛이 있습니다. 이런 거 붙여놓고 막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정적인 것보다는 좀 발빠른 느낌이 있는 건데 지금 이수는 좀 안정적으로 뒀습니다. 두터운 느낌도 약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돌이 이렇게 모여야 이쪽 집도 이제 확실하고. 그러면 여기가 딱 거기 왔고. 들여다보지 않고 들어가네요. 들여다보지 않고 둔 거는 이게 더 득입니까? 이렇게 두고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이 한 점은. 네. 예, 그럼 이렇게 두면은 이 호구 자세가 더 좋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걸 오히려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들여다보고 있는 자세보다 이 자세가 좀 더 좋다는 얘기네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거긴. 네, 그런 모습이네요, 완전히. 지금 호구 안 칠 방법이, 이거 호구 안 칠 순 없잖아요. 이거 뭐 끼우는 거 있으니까. 막아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걸 막는다면 그때 이제 신진서 선수는 이걸 붙이는 걸 거의,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두고 이걸 두면은 호구 쳐서 일단 여기 다 부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점은 요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한 점이요? 네. 이걸 이제 만약에 그러면 여기를 집을 안 부서지게 하려면 여기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그냥 잡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두텁다고 보는 거네요. 한 점이. 제 눈엔 이상하게 안 두터워 보이는데. 신진호 선수 눈엔 두터운 것 같아요. 해설자들이 이제 해설을 하다 보면은 다음 수를 이렇게 좀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못 맞추는 선수들도 있어요. 이제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이제 제가 정말 못 맞추는 선수가 이세돌 구단인데 저는 이세돌 구단 해설이 참 힘듭니다, 사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세돌 구단 해설은 다음 수를 못 맞추시던데요. 다음 수를 너무 못 맞추니까 창피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좀 너무 예측하기 힘든 수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만만치 않은 선수가 또 한 명 등장할 것 같습니다. 신진서 선수 수도 못 맞출 것 같은데요. 자, 느낌이 제가 참 오랜만에 신진서 선수 바둑 해설하는데 네. 못 맞출 것 같은데요. 보니까. 벌써 좀 어려운 수들이 나왔죠. 아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밀고 들어가는 수도 사실 뭐 이런 수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 중에 하나긴 한데 네. 두라고 해도 지금 장면에서 못 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이번 예선 5회전에 이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상 구단과 홍민표 구단도 진출을 했더라고요. 해설하다가 바둑이 늘었나 봐요. 부럽습니다. 네. 두 선수의 시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제 국가대표 코치잖아요. 또 두 기사는 박정상 구단이나 홍민표 구단 다 국가대표 코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무 안 하려고 열심히 둔다고 저희가. 시합을 네. 나오면은 네. 시합 나오면 근무 안 해도 되거든요. 근무 안 하려고 열심히 논다는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이런 효과가 목진석 감독은 떨어졌죠? 네, 지난 경기에서 네, 아쉽게 떨어졌고요. 대신에 조한승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이지현 선수와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목진석 감독은 오늘 근무하면 되겠네. 애들도 좀 봐야죠. 네, 국가대표 선수도 좀. 네. 홍민표 구단이 이제 이세돌 구단과 만났고요. 네. 박정상 구단은 강동윤 구단과 대결을 펼칩니다. 자, 고민이네요. 저는 그냥 뭐 숨도 안 쉬고 여기 둘 줄 알았는데 생각을 오래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을 오래 하는 거는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예측을 못했다라는 그런 건데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의외수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외수가 아니면 저렇게 장구할 이유가 없죠. 저도 그렇게 들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뭐 누구나 똑같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오. 한번 이거는 뽑으려 보나요? 야, 지금입니까, 여기서? 야, 이거는 뭐 이거 두고 이을 때 여기 안 둔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둘 거면 이거 뭐 하러 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전혀. 예, 전혀 이유가 없는데 이걸 두고 여길 두면 여기 안 둔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빼겠다는 건가요? 그런 거죠. 예, 뭐 손을 그러니까 이 한 점을 이렇게 둬서 이렇게 뭐 이렇게 더 주는 게 이게 오히려 여기를 공밴드 둔 거라는 얘기 같아요. 지금 두는 모습은. 그리고 애초에 원래 백이 들여다볼 수 있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모양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흙이 지금. 아, 좀 거기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야, 그게 신진서도 들여다보고 아니었고 윤준성도 거기를 안 뒀는데 거기 안 뒀어요, 또. 안 두니까 또 거기를 두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야, 그거 신기하네요. 이거 두면은 그냥 뭐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해주고 이게 끊겨도 뭐 별로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모양이 나빠서 이렇게 두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냥 이거 두면 그냥 뭐 그냥 손 뺄 것 같아요. 예, 뭐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왜냐면 자,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거 이렇게 된 다음에 만약에 이 한 점을 아까 중요하니까 이걸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이게 그, 뭐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 별로 있는 게 이거 잡을 때 약간 뭐 불필요한 곳에 하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가, 여기 돌이 있으니까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 자리가. 그러니까 빨리 선수 잡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뒀을 때는 뭐 자신감 아니에요. 된다고 보고 둔 거 아니에요? 쏙 끼우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뒤로 갈 순 없고요. 이런 것도 좀 여기가 뭔가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 갖다 붙이기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이미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이건. 뭔가 찜찜한 곳인데요. 예. 그럼 끼워 이으면 그 전에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끼워 이을 생각입니다. 뭔가 윤유상 선수 그거 좀 욕심부린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신진서 선수 아니고 저여도 고분고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신진서 선수는 또 술을 너무 잘 보는 기사네요. 예, 지금 뭔가 기술 들어가기 딱 좋은 장면입니다. 예. 그 기술 방법으로 신진서 선수는 붙이는 걸 선택했고요. 예, 이거 뭔가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이거 늘면은 이거 딱 끼우면 제격이에요, 아주. 이쪽을 둘 수가 없어요. 이게 활용만 해도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돌아가더라도 대득 봤어요. 이게 이쪽을 다 조였기 때문에.
이것도 이건 아예 노골적으로 이거 해버릴까요? 다 연결됐거든요. 근데 이게 다 연결, 아 제가 근데 하나 궁금한 건 네. 이게 다 연결되긴 했는데 이 연결하는 게 득이 있긴 있는 건지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연결하면 일단 기분 좋아 보이는데 이게 다 연결되면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뭐 집을 떠나서. 시간도 없는데요. 11분 40초 남았는데. 이곳에서 초읽기가 시작될 수도 네. 있겠는데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그 초읽기를 빨리 몰리면 안 되는 상대가 신진섭입니다. 예. 상대가 초읽기 몰렸을 때 그거 아주 그 잘 두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시간 공격이 가능한 선수죠. 너무 잘하는 선수죠. 예. 커제, 예, 신진섭, 이세돌. 예, 아주 뭐 전형적인 그 상대방 시간 없을 때 흔들어가는 그걸 최고 잘하는 기사들이죠. 그 선수들은 이제 이렇게 좀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고요. 박정환 선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물론 최고의 선수입니다만 약간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다음 수 나올 듯 했는데요. 아니, 그냥 뭐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그냥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은 형태. 이거 젖히는 수 하에서 예, 그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 별로 이렇게 썩 권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이거 두면 이렇게 그냥 백이 손에 안 보고 끼워 이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시 받아야 된다면 일단 이 한 방 맞는 게 아프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이건 아, 이게 살아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사람이. 아 잡으러 가나요? 아, 왜냐면 여기 못 두니까요 지금. 뭔가 이게 살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그때 이거 둬도 대득 본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뭔가 꼬였습니다, 거기. 이게 지금 이 수는 지금 너무 좀 과한 거 같아요, 윤준상 선수. 여기서 약간 서로 그 뭔가 그 일전을 펼치는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 갖고 서로 그냥 조금 이득 보려고 막 하는 건데 예,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이득 보려고 하다가 지금 예, 딱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딱 걸렸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딱 백한테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응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윤중상 선수도 이곳에서 생각시간 많이 할애하는 거겠죠? 네, 지금 뭐 거의 다 쓸 것 같은 분위기고요. 신진섭 선수는 24분 남았어요, 아직. 자, 시계 쪽 한번 쳐다보죠. 10분 이상일 때와 10분 이하일 때 또 생각 시간 남아 있는 차이 크게 다가오는데요. 아, 지금은 뭐 어려운 장면이니까 뭐 다 쓸 거예요. 있는 시간. 뭐 이렇게 특별히 딱 예, 어떤 수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딱 쓸 겁니다. 안 둘 것 같네요. 지금 빨리 둘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뭔가 네. 지금 이게 조금 득 보려고 하다가 예, 뭔가 좀 잘못 둔 것 같습니다. 예. 윤중상 선수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했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해나갈까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신민준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국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국내 선발전 예선 5회전입니다. 이 바둑은 시간이 아주 비슷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신문준 선수도 초읽기 빨리 몰리겠습니다. 네. 네, 역시 이 농심배 국가대표에 그 뽑힌다는 것 자체에 선수들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아까 날일자 모양에서 나와서 끄는 장면이고요. 붙여가지고 해결했네요, 이쪽은. 여기 모양은 흙이 아주 잘 됐습니다. 반대로 이제 백은 여기 돌이 왔다는 거죠. 마지막 수는 백의 급소자리였죠. 예, 지금 여기 역을 온 거죠, 지금? 네. 역으로 와서 그러니까 뭔가 받고 싶진 않잖아요. 예, 역으로 와가지고 너도 끊기는 거 있잖아. 이걸 강조하고 뭐 받아주면 그때 받을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교환은 득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 안 두면 이제 백이 이런 쪽으로 역으로 올 때 이쪽 끊는 게 또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하나 가서 이게 반격이 통하기만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점은 사실 여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둘 수는 없는 장면인데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야, 저는 그냥 무조건 여기 갈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게요. 이곳 정말 괜찮은 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무조건 가고 싶은데 지금 이게 된다고 둔 거 아닙니까?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요? 아니, 몰라서 갈 것 같아요. 뭐가 뭔지 몰라서. 자, 백도 열지만 흙도 열죠. 거기 너무 두고 싶잖아요. 그냥 아니 궁금해서라도 둘 것 같아요. 거기 뭐가 있다는 거니 이렇게. 예. 거기 뭐 어떻게 하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어떻게 처리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너무 궁금해서라도 두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이런 수를 둘 때는 자기의 약점에 대한 방어책을 완벽하게 해놓고 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신민준 선수는 자신이 있다고 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신민준 선수의 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안 보이거든요. 눈에 띄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응책이 없다면 받았을 곳인데요. 예. 곤란한 거 아닌가요? 뭐가 있죠, 여기서? 그냥 이거는 끊겨 있습니다. 뭐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뭔가 해결이... 야, 뭐 있나 보네요. 어떻게 바로 소리 나오네요. 오! 바로? 하면. 끊고, 늘면. 여기 해결이 안 되지 않나요? 자, 이원영 선수도 바로 받아가죠. 헐. 끊었습니다. 늘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제가 뭘 잘못 봤나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야, 느낌은 그냥 너무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제가 뭘 간과했을까요?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나요? 지금은 뭐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바꿔서요. 아니 그냥 수상전을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두면 수상전을 그냥 이거랑 이게 지금 수상전이 되는 모양인가요? 이거 도도 이거 백이 두면 그냥
그리고 저쪽이면 단순하게 둬도 수도 빨라 보이고요. 막은 다음에 그럼 여길 눌러야 되는데. 아니 그냥 가령 백이 그냥 이렇게 도고 여기가 어떻게 안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네. 살아도 이쪽이 끊겨 있으면 망한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거 하려고 둔 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게 지금 도대체 뭔 상황이죠? 백이 오히려 지금 여길 막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어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 흙은 끊긴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끊겼죠. 여기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끊긴 겁니다. 이렇게 두면 오히려 백이 고민이에요. 지금 이렇게 눌러서 지금 조이기를 할까? 아니면 늘어서 지금 끊어버릴까? 이게 뭐 백이 오히려 고민해야 될 장면이에요. 지금. 신민현 선수 뭔가 지금 이게 맞아요? 이게 여기 지금 진짜 이렇게 두면 이렇게 치받아가지고 지금 수상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수구적일 것 같은데요. 그냥.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수가 만만찮겠다 아니면은 뭐 그 한쪽이 뭐 일방적으로 수가 많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백이 수가 많을 것 같은 느낌. 뭐 이렇게 딱 한 수 차이로 백이 잡을 것 같은 게 아니고 네. 넉넉하게 잡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가고 있죠. 조금. 어? 신민준 이거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원영 선수의 고민은 이겁니다. 이원영 선수는 지금 막을 건지 이렇게 쌍립으로 둘 건지 고민이에요. 어차피 여기 뭔가 이쪽에 백이 흙이 왔다, 돌이. 근데 이제 백이 이걸 붙여야 된다면 굳이 이 돌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 어차피 이게 넘는 게 목적인 거면. 그럼 쌍립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잘못했다가는 안 좋은 공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원영의 선택 중에 하나가 혹시 이거 되면 이제 결정타입니다, 아예. 이거 돼버리면 네, 막았네요. 또 궁금하네요. 자, 신민준. 과연 어떤 수가 숨어 있는 건가요? 야, 정말 궁금하네요. 여기서 뭘 준비한 게 있다는 거죠? 백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만 흙은 뭐가 없으면 그냥 다 잡힌 겁니다. 예, 다 잡히면 봐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미안한 얘기지만 이 두 선수는 여기서 탈락하면 와일드카드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 와일드카드 받기에는 랭킹이 너무 낮아요. 이 후원사에서도 선발전 끝나고 와일드카드 어느 선수에게 줘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되죠. 예.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참 바둑 팬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적합해야 되고요. 뭐 그렇죠. 예, 사실 뽑힌 선수들도 그래요. 뽑힌 선수들은 와일드카드 선수가 잘 뽑혀야 솔직히 그 랭킹 높은 선수가 뽑히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승을 해야 상금을 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 터무니 없으면 갑자기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게. 안 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가. 아니, 세상에 이런 케이스예요, 지금. 이게 신민준이 뭐 없으면. 백이 여기에 두는 거에 대해서 아무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여길 둔 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건. 아니, 당연히 반발을 예상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야, 이 장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윤준상 선수가 조금 더 하려고 했던 장면하고는 완전 다른 장면입니다. 그거는 어떻게든 뭐 조금 손해보고가 가능한데 네. 이건 손해보고가 아니고 그냥 거의 잘못하면 끝나잖아요, 지금 상황은. 다음을 이어갈 수가 없는 그렇죠, 그렇죠. 실수인 거예요. 네, 이거 너무 큰 실수죠. 지금 신진서 선수판이 또 재미있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 바둑도 지금 재밌고 그 바둑도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두 판을 좀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바둑도 지금 뭐 일촉즉발의 상황이라서. 네. 일단 좌변 내려 사죠. 아니, 사는 걸로 먼저 해야 되는데 거길 저처럼 당하면 바둑이 안 돼요, 아예. 자, 신민준 선수 이곳 수습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윤준상 선수도 위험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을지 두 판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두 점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됐네요. 윤준상 선수판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요 두 점을 버리는 걸 선택하고 대신에 이쪽을 좀 깔끔하게 만들었고 여기도 뭔가 예쁘게 깔끔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양쪽을 다 깔끔하게 처리는 됐습니다만 왠지 모를 요석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이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바둑은 완전 실리바둑으로 변했잖아요. 이제 공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요 날일자를 갔는데 신진서 선수가 특이하게 높게 갔습니다. 이걸. 대부분 낮게 가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높이 가는 경우는 참 드문데 높이 갔습니다. 예. 완전히 이 바둑은 집바둑으로 변했습니다. 예. 윤준상 선수가 요즘 거의 집바둑을 두더라고요. 갑자기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윤준상은 공격이고 뭐고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그냥 원래 집바둑 둘 생각이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급선회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초읽기 몰린 6, 선수가 있는데요. 7, 윤준상 선수네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시간을 다 쓴 거예요. 네, 결론은 해보니까 다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요소가 아닙니까? 이거 너무 큰 게 잡힌 것 같은데. 네, 다섯. 이거는 그냥 뭐 계산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그냥 백이 좋아 보이는데. 왠지 너무 중요한 돌이 확 잡혀버린 느낌이에요. 예. 뭐 신나게 뭐 공격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요소가 잡힌 느낌. 뭐 집으로는 흙이 나쁘진 않겠죠. 예, 그동안 뭐 요 두 점은 잡혔지만 네. 여기가 깔끔하게 정비되면서 이쪽 집 많이 났죠. 여기도 집 많이 났죠. 붙였는데 이거 두면은 젖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좀 별게 없는 모양이잖아요. 예.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흙이 이렇게 이제 정리해야 되는 장면인데 별거 없는 장면이니까 여기서 그냥 빨리 그냥 선수만 잡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문제는 신민준인데 신민준 선수는 예, 여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여기는 두면 넘어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커요 여기가. 근데 이거 두고 나서도 아직 살았냐는 얘기예요. 예. 뭐 어떻게 살았다. 근데 문제는 요돌하고 요돌이 다 연결을 시켜주게 하면서 이걸 어떻게 꾸역꾸역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도서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이쪽 넘겨줬죠. 이쪽 연결시켜줬죠. 그리고 또 백이 보통 이런 경우에 선수를 잡게 되거든요. 망한 거죠.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망하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깜짝 수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깜짝 수가 나오려면 뭔가 세게 둬야 되는데 네. 뭐 이게 뭐 끊는 자세가 일단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끊는 자세가 안 나오면 일단 좋은 모양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첫 번째.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막아서 두는 것도 하는 과제가 있고 지금은 이걸 늘겠어요. 늘고 이거 두면은 그냥 가령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이게 자체로 못 삽니다. 이제 안에서 못 살면 이것만 이렇게 도망 쭉 가면은 자동사잖아요. 자동사. 네. 뭐 자동사면 봐도 끝났죠. 예. 끊어가는 건 어렵네요. 예, 그렇게 끊는 건 어렵고요. 그럼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예, 이 예측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이쪽으로 이제 끊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끊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기밖에 둘 데가 없어요. 지금 형태는. 그런데 여기를 두면 문제는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꽉꽉 눌러 막는 순간에 요 돌이 지금 갇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요돌이요. 그 돈만 잡으면은 걱정이 없는데 안에서는 못 살잖아요. 두 집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요돌이 빠져나가면 이것도 역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뭔가 건드리는 순간에는 흙이 못 살아요. 저는 이 바둑 지금 상당히 지금 신민주 선수가 예,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예, 왼쪽 바둑 신진서 선수 판은 예, 요 두 점 그래도 요석을 잡았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좀 바둑두기 좀 편하지 않나. 물론 이 바둑도 지금 끝난 거는 이거는 지금 신민준 선수만큼 위기는 아닙니다. 윤준선 선수가 이거는 뭐 충분히 제가 볼 때 예, 극복이 되는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요 백이 깔끔해졌다는 것뿐이지 집으로는 흙이 그래도 괜찮게 잘 됐어요. 신진서 선수가 부처간 이후에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신민준 선수 돌 잡았는데요. 야, 뭐 묘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나요? 뭐가 좀 보여줘야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 그냥 잡혀놓는 장면입니다. 손이 나올 듯 말 듯한데요. 예. 어, 정말 궁금하네요. 다음 수가 이게 뭐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서. 뭐가 있겠죠, 설마. 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겠죠, 설마. 예. 신민준 선수가 초읽기에 거의 몰릴 것 같은 상황 아니었을까요? 야, 지금 숙제를 하나씩 던졌는데요. 고기를요. 야, 고기를 붙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백도. 이건 백이 이렇게 둬서 끊는 게 있어요. 이렇게 끊는 게 있습니다. 여기 네. 한 가지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못 살아 있습니다. 그게. 또 한 가지는 깔끔하기는 이게 더 좀 깔끔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떨린다. 그러면 이제 초이스가 이게 있어요. 이게. 일단 근데 이거는 이제 흙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아, 이게 못 살았나요? 설마? 이게 여기 끊는 건 축이잖아요? 축이니까 못 끊잖아요? 네. 그럼 여기 없으면 이렇게 두면 죽었나요, 혹시? 어, 안에서 못 사는 형태인가요? 어, 이거 뭡니까? 어, 집이 자체로 못 사네요? 예, 못 사네요. 그러면은 이원영 선수가 지금 초이스가 두 가지 다 있네요. 이거 두고 둘 때 이거 두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수네요. 지금 보니까 그건 거의 외길이거든요. 외길로 간다는 거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야, 이건 뭐 좋아서 고민이네요. 이렇게 둬도 좋고 저렇게 둬도 좋으니까 오히려 고민되겠습니다요. 어, 이런 진행이라면은 신민준 선수의 선택이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전 이수가 그러니까 이수를 그렇게 꼭 둬야 될 만큼 바둑이 뭐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여기 하나 받기만 하면 되는 장면이었는데 그걸 지금 안 받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하튼 이 바둑은 지금 뭔가 사활이 걸려 있고요. 윤준상 선수 바둑은 너무나 지금 당연하게 반발하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딱 그거 아니에요. 반발하면 나 무조건 끊을 거야. 예, 끊을 거야. 그냥 두고 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 난 끊을 거다. 이렇게 예고한 겁니다. 이거 두고 싶지? 나 이건 끊을 거야 무조건. 이거 이제 예고했어요. 예. 어? 각오해.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뒤로 바뀌는 싫은 자리인가요?
아니 뒤로 받을 수 있어요. 뒤로 받는다고 해서 꼭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뒤로 받으면 이제 이렇게 맞춰 쳐서 또 하는데 뭔가 좀 수습이 딱 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본능적으로 반발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상대방이 꼭 뭔가 그렇게 도달라는 듯한 느낌이죠. 뒤로 받아달라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그러면 그 뒤로 안 받고 싶잖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딱 뭐 누구의 얘기를 고지고대로 다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항상 그거에 대한 그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치 받아서 끊을 생각입니다. 그것도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못 살고 저렇게도 못 살고. 중앙 쪽을 좀 손에 보더라도 안에서 사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경영 선수는 아마 마음속일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고 어디 두 방만 두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자체에서 안에서 산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게 산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백은 여기가 보서 짭짤하게 다 넘어갔고 여기 끄는 효과가 없잖아요. 이 돌이 두 방을 중앙으로 둔다고 생각하면. 근데 일단 뭐 그건 떠나서 살고 봐야 됩니다. 일단 어떻게든. 자 일단 백의 형태도 끊어놓기는 했거든요. 그랬죠. 예, 지금 여기를 막으면요. 지금 무조건 이거 젖혀요. 자체로 못 살았어요. 예, 비슷한 맥락으로 못 살았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랑 똑같아요. 상황. 못 사는데 요거는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이렇게 찝는 수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예, 요거 찝으면 여기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 끊는 게 있어서. 네. 근데 이게 가령 이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이제 돌려치기 한번 당하고. 그죠? 이거 돌려치기 당해야 되고. 셋. 또 나중에 여기를 늘리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사는 겁니까 이거? 그냥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 나오면 안 돼요. 아. 오, 신지 선수는 반발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반발 들어갔습니다. 예, 신지도 선수 답습니다. 예, 반발하고 싶습니다.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반발하고 싶은 장면이고 또 상대가 시간이 없으니까 더 반발하고 싶어요. 예, 왠지 실수할 것 같잖아요, 상대가. 신진서 선수는 아직 생각 시간 여유가 좀 있지만요. 윤준상 선수는 이제 1분 초읽기 1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뭐 1분 초읽기도 잘하는 선수니까 뭐 큰 실수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은 것보다는 불리하겠죠. 이거 왼쪽 바둑은 좀 긴 바둑이고요. 오른쪽 바둑은 지금 일촉즉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한 수 잘못 뜨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6, 7, 8, 9. 오. 이야, 준수 선수. 그거 근데 왠지. 어떤 거? 저는 이거 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거 안 도는데? 사실 여기 둘 때 이거 받으면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면 축입니다. 여기 돌 있으면 축이에요. 그러네요. 예, 축이죠, 여기 있으면. 네. 근데 그냥 늘었네요. 여기 두면은, 그렇죠. 흙이 지금 여기를 놔두고 이쪽을 쳐가지고 오히려 이쪽으로 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쪽 상황보다 이쪽 상황이 더 급하니까. 예. 이상하게 그 수가 보였어요, 제가. 안 받을 걸 괜히 봐가지고. 좀 민망한 상황이 됐네요. 아이고, 이거 윤준상 선수 시간 많이 필요한데, 큰일 났네요. 지금 중요한 장면인데 시간이 없고요. 네, 지금 측면을 거기 안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 막으면 뭐 수도 없고 마지막 사는 방법이 안 보여요. 아예. 거기다. 일단 궁도는 지켜놔야겠죠. 예, 네, 무조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그냥 이원영 선수가 아까 같은 괴롭힘을 할 필요도 없이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에이 그냥 너 살아라 나 이걸 하려다 이런 것만 해도 좀 피곤한 것 같은데요. 예. 여하튼 이 바둑은 지금 뭔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게 자 신진서 선수판은 장물로 잡았고요. 신진서 얘기는 이거예요. 나중에 나는 이것만 하고 이쪽만 다 집을 만들면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네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이거 뭐 끊는 순간에 단수니까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늘면 그냥 다 집이에요. 여기. 아, 다 집인가? 네, 다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그냥 잡는 여유를 부린 거죠.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이걸 둬도 이런 식으로 갈 때 나와 끊어서 끊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쪽에 상황. 우선 활용을 해가는데요. 네, 여기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둔 걸로 봐선 이거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뒀다는 건 흐름이 뛰어나가는 흐름인데 아, 이건 자세가 백이 이 뛰는 자세가 좋거든요. 워낙에. 그리고 여길 뛰어나가면 또 이쪽도 급하고 뭔가 여기도 급하고 여기도 급하고 여기도 급하고 지금 졸지에 지금 급해졌어요. 이원영 선수 중앙 활용 만족을 하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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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야 되는데 공짜로 당한 건데요 이건 마지막 야, 확실히 아, 괴롭네요 이건 뭐 네. 괴로운 정도가 아닌데요 아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젖히면은 아, 이거 제가 볼 때 많이 괴로운 게 지금 이건 이원영 선수가 여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이거 젖힐 거예요. 아, 하지도 않네요. 너무 좋으니까. 사실 이거 두고 이거 두면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렇게 수동 먹여쳐가지고 못 살아요. 여기가. 야, 지금 더 괴롭힐 수 있는데 아, 그냥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다고 보고. 그러니까 여기 늘면 이런데 그냥 이렇게 가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백이. 이게 얼핏 보면은 사활이 걸린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이게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면은 여기랑 여기랑 맞보기라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켜나요? 네, 버티네. 아, 아니, 버텨야 되는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잡으러 오라고 막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좀 잡으러 와, 형.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아우 이거 뭐 진짜 이 모양 나오겠는데요? 여기 두면 이거 두고요. 여기 두고 이렇게 둬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여기 두면 못 살았거든요. 이거 둬서. 살려면 여길 둬야 되는데 이건 여기 먹여쳐서 못 삽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둔다는 것은 여길 둬가지고 이건 궁도가 살 수가 없는 궁도예요. 잡혔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방법은 이걸 둘 때 아까 보여드린 진짜 비참한 여길 아우 두 집 내고 사는 예. 진행이죠. 완전히 뭐 어우 이거는 어우 정말 이게 바둑이 될 리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모양이 많이 망가졌는데요. 집으로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손해봐가지고요. 물론 잡히진 않습니다. 다행히. 와, 그건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은 상황이 나오는데요. 어, 저 지금 보면서도 맞아. 제가 뭘 지금 착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 두고 혹시나 다섯 이렇게 두면 지금 흙이 살 수 있나? 여덟 아홉 근데 못 살아요 이게 예 절묘하게 이거 좀 여길 둘 때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서 못 살아요. 자, 윤준상 선수는 이쪽 들여다보고 이쪽 들여다보는 거를 하면서 요 끊는 수를 조금 간접 보강했습니다. 네, 다 통집되는 거를. 네. 다섯, 여섯, 일곱.
뭐 너무 좋으니까 두지도 않아요, 이쪽은.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거기는 괴로운 장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신민준 선수가 살려고 여기를 이런 걸 안 당하려고 여길 둬주면 아까는 이렇게 지켰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예쁘게 지켜도 되죠, 지금은. 예. 안정적으로만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가면 이제는 이것 좀 이쪽이 다 휘청거립니다. 이제. 그렇죠? 예. 아, 한 수의 위력이 이렇게나 되나요? 네, 이건 좀 괴로운 장면인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거 꿋꿋하게 참아가면 일단 여기 집이 일단 크잖아요, 신민준 선수가. 네. 일단 여기 집하고 다섯, 여기 확실한 집 있지 않습니까? 네. 일곱. 이제 버텨가야죠, 어떻게든. 예, 버텨가야죠. 뭐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바둑은 그 곧 초계 그 초읽게 몰리기 때문에 예.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예, 두텁게 두텁게 일단 둬놔야 돼요. 예, 그렇다고 뭐 이런 때 급하게 두면 안 돼요. 예, 신민준 선수도 천천히 두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 전에 흔들림은 잊고서 다시 단단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 그 침착함을 잃고 막 뭔가 만회해보려고 막 하다가 보면은 그냥 예, 바둑이 조기 종영되는 예,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기회가 와요. 잘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참다 보면 와요. 아직 네. 바둑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뭐 잡힌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신진서 선수, 윤준성 선수 대국은 어떤가요? 이거는 이제 지금 바둑이 윤준성 선수가 무한 버티기 플레이드로 가고 있는데 신진서 선수가 얄밉게 실리를 벌면서 두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런 게 또 알찹니다, 오히려. 예. 돌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흙돌이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보통은 여길 두고 흙이 이쪽을 두게 만드는 걸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원영 선수가 지금 등수도 굉장히 기분 좋죠. 이거 안 받으면 뭐 이제 붙이면 그만하면 하나 있던 흙집을 다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럼 받아준다고 봐야 되는데 예, 뭐 이렇게 받아준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이거 붙이고 예, 하고 뭔가 여기가 좀 예, 좀 그럴듯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모양이 좀 만들어지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윤준성 선수가 이쪽 어디를 이렇게 두면 신진서 선수는 그냥 여기 한 점을 이렇게 잡고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이 한 점 잡고 두면 바둑이 편하다. 집으로도 안 불리하고. 그리고 뭐 흑돌이 지금 좀 다 이상해요, 뭔가. 예,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제가 볼 때는 신진서 선수는 좀 유리하다고 많이 하나, 느끼고 드는 것 같습니다.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민준 받았죠? 예, 제가 일단 받는 게 정수입니다. 참아야 돼요. 일단 기본 집 갖고 둬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자기 기본 집이 무너지면 넷,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넷, 없어요. 다섯. 예, 이번에 선수 거의 걸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되겠고요. 네, 여기는 백이 두는 것과 흙이 두는 것의 차이가 너무 커서 둬야 됩니다. 너무 급소기도 하고요. 너무 짭짤해요, 집으로. 예. 서로에게 집으로 꽤 가치가 큰 곳이죠? 예, 사활 문제도 있고요. 너무 큰 곳입니다, 거긴. 바둑을 두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런 거 젖히는 거밖에 안 보여요. 이거 역으로 당할까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막 이런 거밖에 안 보여서 이거 언제 두지, 언제 두지 하다가 하다가 이걸 역으로 당해요. 이상하게. 둘. 상대도 셋,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다섯, 여섯. 거기에 또 심취하면 또 그거밖에 여섯. 생각이 안 나가지고 두지 않아야 될 타이밍에 또 둬서 또 지는 경우도 많고. 타이밍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일단 귀는 막아가는데요. 팩의 모양이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원영 선수 판은 다 참아야 될 상황이고요. 오, 신진 선수는 아예 그냥 거의 승리 선언하는 듯한데. 야, 이거 막 윤준상 선수 입장에서는 타격이 에이, 크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신진 선수 두면서 끝났어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수를 두어 가지는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일단 약점 하나도 없이 두겠다는 거지. 백은 여기가 해결돼 버리면 약점이 아예 네. 없어요. 여기 네. 뭐 이것도 다 끝났고 여기도 모양 끝났고 여기도 모양 끝났고 모양 다 끝났잖아요. 대신에 흙은 아직 여기도 좀 못 살아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뭔가 완전하지 않고 여기 끊기는 약점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바둑을 더 두기 편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보나 마나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 둘. 윤상 선수 입장에서는 신경을 쓰면서 두어가야 할 곳이 아직 남아 있기 네, 때문에요. 너무 많습니다. 예, 이원영 선수는 좀 더 예, 집으로 득보는 수를 뒀습니다. 아, 정말 짜증난다고 할까요? 아직 입장이 아주 짜증나는데. 이 정도까지 계속 하잖아. 이제 집 지키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계속 괴롭혀 가지고 예, 더 득보려고 하는 거예요. 둘, 셋, 네, 이렇게 다섯. 이게 올라서면은 여기를 늘어버려 가지고 아예 둘판입니다. 여기를 둔 것은 두고 단수 치는 것까지 안 당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두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를 둘 때 바로 끊어 잡아주질 않아요. 마지막 이렇게 하나, 옆에 또 탁 붙이는 수가 아주 셋, 예, 넷, 사람 미쳐버리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섯, 이거 당하면 또 괴롭습니다. 여덟, 아홉 두면은 어떻게 받으실게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끊고 이걸 또 날카롭게 선수 활용한 거 아니에요? 끊기 전에 보세요. 두는지 안 두는지 아마 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귀 하나도 쉽게 정리를 시켜주질 않네요. 네. 아주 그냥 괴롭히는 거죠. 계속 괴롭히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두는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한칸 톡 띄어도 이거 끊는 게 약점이 있어서 받아야 될 상황이네요. 이게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보통 맥은 여기 붙이는 게 맥입니다. 옆구리 붙이는 게. 지금 머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딱 여기 지금 요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각도가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신진서 선수가 지금 옆으로 여섯, 탁 차렷을 했는데요. 네. 이 수는 끼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끼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를 뭔가 여기를 두든지 여기를 두면 이걸 끼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구멍 뚫리면 요 돌은 완전히 이제 뭐 엄청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예, 엄청 피곤해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안전하게는 두어가고 있지만 또 계속해서 노림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승부수가 나왔네요. 아. 신민준 선수는 예, 안에 들어가서 휘저지 않으면 이 바둑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백의 모양이 좀 너무 커가지고요. 그냥 무조건 휘저어야 돼요 지금 상황. 예, 그러니까 기본 집을 딱 자기 집은 일단 세팅해 놨잖아요. 세팅해 놓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같이 보이는 듯할 정도로 들어가서 상대 집을 아예 그냥 폭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전밖에 없어요 지금 방법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이렇게 두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잘했습니다. 예, 보통 역전 가능성은 이렇게 할 때 나오죠. 따르게 하면 잘 역전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이원영 선수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이제 좀 떨어야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마지막 하나, 일단 신민준 선수가 둘, 위기 셋, 상황에서 넷, 한 차례 다섯, 버텨냈기 여섯, 때문에 가능한 승부수인데요. 네. 참고 참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승부를 한번 보겠다 이런 넷, 뜻입니다. 다섯,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두 대국 모두 흐름이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는데요. 서로 승부수를 띄어가면서 역전의 흐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지켜보겠습니다.